네, 걷기를 한번 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이제 하나 좀 볼게. 지금 컴에 위아래 움직임이 이제 지금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이제 추가를 할 게, 그 로테이션에 대한 얘긴데, 로테이션은 얘를 한 1도로 설정을 하시고, 컴을 저 앵글 스냅을 1도로 설정,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렇게 창이 뜨면은 1도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발로 디딜 때에는 살짝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웁니다. 제가 한 2도 정도, 저 2자라고 써져 있죠? 2도 정도 기울었고요. 이때 올라오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다시 2도 정도 앞으로 가고요. 이때는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는 그대로 복사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발은 여기 0프레임이랑 32프레임은 같은 기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또 앞뒤로도 슬라이딩 키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좀 천천히 볼까요? 자, 컴박스가 자, 요렇게 앞으로 숙여졌다가 일어나고 숙여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자, D나 앞에서 봤을 때, 자, 요렇게 됐을 때, 한 발로 디뎠을 때죠. 자, 이때, 살짝, 디딤발 쪽으로 살짝만 기울여주세요. 여기는 1도만 기울게요. 디딤 쪽으로 살짝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뒤에서 봤을 때발 간격에 비해서 옆으로 나가는 이 수치가 좀 많이 나갔어요. 아니, 얘는 한요 정도만 나가도 되는 그런 보폭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 됐을 때한 발, 지금 왼발로 디뎠을 때, 자, 우리가 골반의 각도를 봐야 되는데, 디딤발 쪽, 지금 왼발로 디디고 있죠? 왼발로 디디고 있었을 때는 디딤 쪽의 골반이 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은 이쪽이 들리겠죠? 자, 이렇게 들렸을 때, 상체를 봐야 되는데, 상체의 움직임이 현재 보면은, 여기에 축대 역할을 해주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키가 안 잡혀져 있네요. 자, 그때 얘기했던 거가 이제 0프레임과 16프레임, 32프레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8프레임과 24프레임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프레임과 0프레임을 보면서 4프레임, 또 중간 12, 20프레임, 28프레임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키가 없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 중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잡는 것보다는 레이어를 넣는 게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올려놓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자, 골반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같이 같은 각도로 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딘 쪽으로 구부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디딤발 쪽으로 허리도 살짝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또 복사를 해주게 된다면, 자, 흐름이 좀 요렇게 되고요. 자, 한 김에 머리까지 해볼까요? 자, 머리도 디딤발 쪽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머리는 살짝만 잡아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잡으면 머리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넘어갈 때, 자, 살짝 잡는 방식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노테이션 요 메뉴를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요런 또 창이 떠요. 자, 미세한 움직임을 잡을 때는 여기 이 화살표를 움직여서 살짝 이렇게 잡아준다면 더 정교한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자, 그리고 다시 옆으로 볼까요? 자, 머리의 움직임이 적당하게 움직여지는데, 자, 보면은 목이 너무 뻣뻣하게 세워져 있죠? 자, 요런 부분도 살짝 기본적인 라인을 살짝 앞으로, 이건 거북목이고, 우리가 살짝 이렇게 앞으로 나간 채로 이렇게 걷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목을 최고로 세웠을 때 각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전에는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히 세워졌죠. 이렇게 일자목으로 잡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각도로 잡아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탑에서 상체의 각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좌우에 그 회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회전 값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왼발이 나갔으니까 반대쪽 가슴이 살짝 어깨가 좀 돌아오고 이쪽도 이렇게 오른발 나갔으니까 왼쪽 어깨, 왼쪽 가슴이 이렇게 돌아가는. 너무 안 보이죠? 좀더 과감하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좀더 과감하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돌아가죠. 자, 이제 돌아가는 게 보이죠?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부위는 양호하게 잡힌 것 같고요. 다리를 잠깐 볼까요? 다리의 각도가 뒤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디디면서 안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대발도 복사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잡아볼게요. 살짝 안으로 넣어서 살짝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어깨 움직임도 살짝 볼까요? 어깨 움직임도 아주 살짝이긴 하지만 여기서 살짝 올렸다가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좀 내려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디뎠을 때 살짝 내려주고 디딜 때 디디고 내려갈 때 어깨도 내려가고 그리고 제일 높을 때 이때가 제일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깨의 움직임도 같이 업다운이 좀 들어가면서 전체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나오겠죠. 네, 걷기에 좀 보완은 여기까지 좀더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진행을 해볼게요.